네, 제가 새벽이나 뭐 프로그램 진행으로 종종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온 적은 있지만,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얼굴을 비추게 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떨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 이 두렵고 떨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어찌 보면 제가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직분을 받은 것처럼 또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특별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로,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섬기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세워졌듯이 말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일할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에서 공채를 통해 이제 취업하게 되면 이후에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새로 오게 된이 심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또 나름 서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라는 사회를 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도 배우게 되죠. 업무를 할때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 기초 사회화 과정을 이루어가요. 기본 마인드를 그 안에 쌓아간다고 볼수 있겠죠.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이제 이후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그런 준비하는 것들이 갈등 없이 잘 이어 비교적 갈등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고 말이죠. 교육이 가지는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이 참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새로 들어오는 이제 새가족을 향한 새가족 교육도 있고, 또 이제 목작을 통한 지속적인 말씀과 나눔과 교육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신앙에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청년배 이르기까지 이런 열매를 맺는 교회 학교도 존재하죠. 이 모두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청년부 주간 예배인 만큼 청년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부는 어떤 부서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체로 거의 거쳐가셨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저도 나이로만 따지면 청년부기도 하고요. 네. 청년부는 거의 구성원이 성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랑은 다르게. 성인이고, 그런데 또 교회 학교에 속해 있어요. 성인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또 교사라는 그런 보호자의 속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에 발을 처음 들이는, 소위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사회 초년생을 벗어나, 사회 헌년생, 네, 중년생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직분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키운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청년부가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열심히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고 교사로 섬기면서 키운 청년들이 바로 지금의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그동안 함께 열심으로 갖고 온 열매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제가 중학생 때였을 때, 그때도 한창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이 2000년대였거든요. 네, 2000년대 그때 청소년부였는데 한창 유행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대략 청년분들은 좀 감이 오신 분들은 끄덕이셨을 거예요. 네. 이게 2003년에 나온 찬양인데, 지저스 제너레이션이라고 청관웅 목사님이 지으셨던 찬양이에요.
되게 신나는 찬양이었는데 당시에 교회 학교 때 이 부흥의 열기를 타고서 엄청나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찬양도 있습니다.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이러면서 찬양했던 같은 목사님의 2006년도 찬양 미라클 제너레이션. 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찬양 가사들을 지었죠. 네, 이 가사처럼 참 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 학교들이 한창 부흥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될 거라 믿었고, 저도 당시에는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정말 와, 교회의 미래 앞으로 와 신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네, 교회 학교 요즘 참 많이 힘들다고들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일들로. 당시에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이렇게 될 거야, 믿음으로 자라게 될 거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부딪히면서 현실을 깨달아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 1월 30일자, 올해 1월 30일입니다. 교회 청년 56%가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혹은 취업 준비로 혹은 제대 이후 시점인 2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좀 이런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신앙심이 사라져서, 신앙의 회의, 내가 이 믿음을 왜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유를 21%로 많이 꼽았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삶이 어떨까요? 학교에선 학업 때문에 바쁩니다. 당장 이제 내일 또 개학이거든요. 이제 학교 개강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학교 하면 또 이제 과제한다고 날 새기도 하고요. 졸업한 뒤 이제 직장을 취업하는 그런 시기도 매우 바쁘고, 취업한다 해도 아침 새벽 6시에 별을 보고 퇴근할 땐 이제 달을 보면서 퇴근을 하죠. 청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빠듯한 일이죠. 알면서도 쉽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쉽지 않죠.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지키자라고 해서 회사 생활을 그만둔다면 삶이 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또 다른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딜레마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길 바랬지만은 차마 이겨내지 못했던, 네, 과거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사회를 알게 되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생각보다 가혹하다라는 걸 알았고, 세상의 다른 방법이 남의 눈총과 부담을 받는 매우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기보다 당장 내가 살 그 하루하루를 걱정하기에 바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수들의 공격에 움츠리지 말아야 하는데 삶의 작은 위기에도 답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들 보면 아시잖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 이 사기에 당해버려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사회에 나온 애들 그 콧 묻은 돈을 뺏어가고 있진 않아요. 그런 청년들이 신앙, 삶에 당장 그런 문제들이 닥치다 보니까 신앙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보다 앞섰던 우리 선배들이신,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안 경험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선배들도 나름의 삶의 어려운 고충들이 충분히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당장 1997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짜 그때는 나라가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오히려 더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이루어왔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 교회 시설은 그때가 더 열악했습니다. 즐길 것들은 더 비교적 적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믿음,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밭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열매를 먹으며 자랐는데 왜 맺은 결과물들이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란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네,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도록 세우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 세움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움을 통해서 이제 세움을 위한 봉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는 성장이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바르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라는 성도는 섬기며 헌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섬기며 헌신한 일은 다른 성도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 봉사일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그 안에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에게도 무수한 봉사의 요청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물론 노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한 몸을 이뤄가자는 의미로 함께 하자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와중에 당연히 시험이 들고 또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리 봐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럼 전 앞으로 안 섬겨도 되겠네요? 아마 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네,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함이란 말은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연합한 백성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온전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온전함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신 그 사랑을 믿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린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곳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주의 품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넌 이것들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애굽에서 끌어내고 나신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뒤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삶을 변화시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선순환을 이뤄갈 그 사랑의 은혜를 같이 선순환을 돌리면서 같이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쳐가는 이 문제, 이거는 신앙이, 이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 고백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세상의 일과 같은 동일한 일로서 받아들여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전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맡기는 일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맡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세상 일과 동일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섬김의 이유가, 섬김의 동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무언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조금 조심스럽지만 부탁드리기를, 또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직하고 날마다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 내 자랑을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고갈되고 맙니다. 에너지가 사라지고 말죠. 일할 원동력이 없어져요. 그것이 사람의 열정입니다. 한계가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힘을 입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볼 때, 이 지체들을 볼 때, 이 공동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아, 쟤는 원수 같은 아이야라고 보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의 눈으로 보실 테니까요. 그 눈으로 바라본다면 교회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일,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조차도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일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만 또 맞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동의 장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섬김 없이는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또 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섬김이 더욱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섬김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일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좀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오늘 청년부 준비하는 가운데 연습을 하면서 몇 가지 놓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작은 부서 하나에서 이렇게 놓치는 게 많았는데 이 큰 교회라는 부분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헌신으로 또 섬김으로 선순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또 부서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자 제자된 사람들로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부탁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능력만을 보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세운 마지막 과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재산 얼만큼 있냐? 야, 너 부동산 값 좀 나가냐? 너 저 배 팔면 얼마 정도 나오냐? 아니, 너 낚시질 말고 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냐? 이렇게 특별한 자격이나 재능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는 긍정하면서 이후로는 3,000명을 전도하면서 기독교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내가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보아왔던 3년간 함께해왔던 청년분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아까 동일하게 나왔던 그 자료 가운데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교회에서 위로와 말씀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을 원하기도 했어요. 동역을 바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준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른 신흥교회 많은 교육자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와 관심으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청년들이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를 이 청년들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서 우리 예전에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청년들과 이 교회 학교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형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잘 자리 잡아서 한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진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청년 지체들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청년들의 동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는 데 있습니다. 순전히 책임감만으로 하려는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 혼자 일한다면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른들이라도 그 탈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섬김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다시 그 섬김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저도 능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베드로나 기드온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셔서 이들을 역사하시고 이들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도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감당할 따름입니다. 다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되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린 주님의 말씀에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치 못할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나의 자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채우시고 그분으로 나를 채울 수 있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바라본 눈은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청년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교회학교에 속해 있지만 모든 것에서 자립하여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립하고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 풍조에 밀려 휩쓸리지 않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이드,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린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온전해져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우리 신년교회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또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